1세트 남자 복식. 사파타 선수가 가장 먼저 나서겠습니다. 사파타 선수로 경기 시작합니다. 사파타 선수 복식에서 7승 8패 올리고 있고요. 두 팀 간의 1, 2라운드 대결에서는 지금 1세트. 이 사파타 선수와 엄상필 선수가 2승을 했어요. 네. 네. 1세트 활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파타 선수 초고 득점 가져가고요. 엄상필 선수가 이어봤습니다. 정석적으로 뭐 빨간 공 처리해주면서 5 쿠션 득점. 엄상필 선수는 단식에서 3승 2패, 복식에서 3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돌리기로 대회전. 저 짧은 쪽으로 들어가면 네, 빨간 공 뒤로 점수 가져갑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우리원 위비스. 노란 공이 움직이기 전에 내 공이 먼저 빠져나가야 되는 얇은 두께에서 끌어주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빨간 공을 아주 얇게 공략을 하고요. 자, 빨간 공 스치듯이 지금 쳐냈고 하지만 이 정도 두께로도 사실 맞춰내기는 좀 불편했던. 네. 굉장히 얇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부족했잖아요. 네. 네. 결론적으로 더 얇게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회전을 좀 더 뺀 상태로 시도를 하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난이도가 높았네요. 네. 웰컴 저축은행 사이그너 선수의 첫 번째 공격. 네. 사이그너 선수도 회전을 좀 줄이고 각도를 좀 늘리는 시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늘어나는 각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 원투 쿠션 이후에 휘어지는 각이 좀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형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우리원 위비스의 공격. 노란 공 왼쪽으로. 네. 공이 테이블을 굴러다닐 정도로 힘있게 진행이 됐는데요. 뒤돌리기 들어갑니다. 지금은 좀 두꺼운 두께에서도 파워를 좀 실어줘야. 네. 네. 지금 이 정도면 공이 점프가 되면서 거의 뭐 튀어나가듯이. 네. 네. 밀려나가는 각을 어떻게든지 제어를 하기 위한 또 엄상필 선수의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파타 선수가 이어봤는데 빨간 공 쪽을 먼저 봅니다. 지금 빨간 공도 두께 처리를 해줘야죠. 라이브 쿠션으로. 오, 뻗어주네요. 네, 노란 공까지 잘 뻗어나갑니다. 첫 번째 이닝에 이어서 두 번째 이닝도 연결이 잘 되고 있는 두 선수고요. 내공 제어를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깔끔하게 해낸. 네. 저는 좀 짧게 봤는데 5 쿠션. 확실히 뭐 컨트롤 능력 좋은 또 사파타 선수. 이제 점수는 4대 0. 지금 자세는 좀 불편하지만 득점은 무난해 보이는. 네. 좋아요. 네. 손쉽게 득점을 가져가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석점 올리면서 5대 0. 일단 우리금융캐피탈 이 선공을 했을 때 유리한 예시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포크션으로 시도를 했고요.
네, 좋습니다. 뒤돌리기 점수 가져가고요. 점수 6대 0. 두 선수 초반부터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호흡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네. 조금씩 이제 실수할 수도 있는 배치에서 이렇게 맞춰내는 게 사실 굉장히 뭐 큰 점수 연결이 되는 모습이고, 확실히 1, 2라운드에서도 사파타 엄상피 이 두 선수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이 웰컴 저축은행을 상대로 지금 패가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빨간 공 처리도 잘 됐고요. 정확하게 득점 가져갑니다. 두 번째 이닝부터 장타를 보여주는 사파타와 엄상필. 엄상필 선수의 저 감각적인 네, 스트로크. 빨간 공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읽어내면서 지금 또 득점을 해냈습니다. 자, 지금 거의 뚫고 가야 되는 두께인데요. 아, 지금, 네. 코너에 이제 깊숙이 박혀야 되는 네. 형태다 보니까. 아.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서. 얇게 공략을 한다는 게, 네. 지금 반대쪽 쿠션에 맞았습니다. 네. 점수는 7대 0. 따라가는 점수가 필요한데요. 카시도 코스타스의 첫 번째 공격.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 복식에서 8승 7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뱅크샷으로 출발하는데요. 아, 흰공 공략이 되지 못합니다. 공타로 물러나고요. 조금 짧았고 그대로 밀려 내려오는. 저 약간 스피드 사용을 해줬는데 그게 오히려 좀 짧아지지 않았을까. 네. 내공의 위치가 지금 뭐 각도 형성을 하기에는 그다지 어려운 위치는 아니었는데 지금 놓치고 말았네요. 오, 지금 이 각도에서 뒤돌리기 시도라나요? 네. 지금보다 더 날카로운 두께 공략이 좀 필요했는데 네. 저 각도상으로 쉬워 보이지 않았던 형태의 공격을 하다가 사실은 조금 짧게 빠뜨리고 말았네요. 짧게 빠지면서 득점 성공하지 못하고요. 웰컴 저축 이닝의 세 번째 이닝. 스피드 사용해 봤습니다. 첫 득점 가져갑니다. 네. 큐 뒷부분까지 세워서 아주 강력하게 샷을 해봤던. 지금 뭐 스핀을 좀 살리는 저 옆돌리기다 보니까 내공이 또 일목적구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었고요. 네. 거의 뭐 강한 힘으로 밀어붙인 득점이 됐습니다. 네, 뭐 빨간 공 두께 처리 아주 잘 된 공, 짧게. 네.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웰컴 저축은행. 사실 이 사이기노 선수와 카시도 코스타 선수 두 선수의 뭐 이름만 놓고 보면. 최강 조합인데. 그렇죠. 이 두 선수를 한 호흡에 한 팀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점수 7대 3. 자, 이사기노 선수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하나 맞춰내고 있는. 네. 지금 득점 이후에 굉장히 큰 호흡을 하는. 네. 그만큼 지금 네, 긴장감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죠. 자, 얇은 늦게 공략 아주 좋아 보이고요. 5 쿠션. 네, 이런 공격도
들어갑니다. 이제 7대 4로 석점차 이제 추격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같은 또 빗각에서 회전을 사용하면서 얇게 치는. 네. 지금 같은 두께 공략이 사실 굉장히 예민해요. 지금 카시토 코스타 선수가 잘 해결해주고. 자, 여기서 연결이. 네, 네, 또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장타를 보여주는 두 선수 7대 5까지 따라붙습니다. 자, 사이게너 선수가 완벽한 포지션 플레이까지 해낸 득점. 자, 이제 두 선수 조금씩 맞아 떨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배치는 이제 다음 공 만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렇죠. 좀 강하게 시도를 해줘야 되고. 네, 좋습니다. 잘 풀어냈고, 일단 다음 배치가 중요한데요. 7대 6으로 이제 한 점 차. 확실히 뭐 일목적구를 어디에다 갖다 놓겠다는, 네, 이 답이 있는 듯한. 네. 저 빨간 공 처리를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처리했는데, 마지막에 위치는 굉장히 좋은 쪽에 지금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서, 네, 사그너 선수. 네, 추격 거의 다 왔었는데요. 충돌이 일어나고 맙니다. 네, 두꺼운 두께로 밀어내는 시도를 하다가, 저, 오히려 내공의 속도가 너무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자, 하얀 공에, 네, 그대로 걸리는. 얇은 두께로 처리했을 때 목적 구간에 또 충돌이 있는 배치다 보니까, 네, 해결을 하려다가 오히려 충돌이 더 크게 나고 말았습니다. 사파타 선수는 공격을 시도하다가 자세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네, 지금 옆 돌리기가 있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오, 넘어갔네요. 네.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은 채로 공격을 진행을 했을까요? 저 코너를 지금 바짝 돌렸을 때, 네, 나오느냐 마느냐, 네,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웰컴 저축은행의 공격. 자, 첫 번째 타임아웃 사용합니다. 지금 하얀 공의 위치가 옆 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지금 더블 쿠션이냐. 지금 옆 돌리기 만약에 시도를 한다면 거의 뭐 하얀 공 바로 옆으로 맞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정도는, 네, 좀 차이가 있고요. 네. 네. 공 주변을 크게 돌아서 나갑니다.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배치. 뭔가 이제 더블 쿠션 시도도 사실 들어가는 각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 돌리기를 무리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자, 득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엄상필 선수의 공격. 네, 장장 단으로. 네, 엄상필 선수 오늘 득점 가적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선수는 8대 6, 승점까지 석점 남아있고요. 안정적인, 네, 네, 과정과는 달리 엄상필 선수는 스스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뭐 힘 배분이 사실 완벽했는데 이렇게 시도해서 이제 득점이 안 되면 뱅크샷 기회가 넘어가잖아요. 네, 득점 이후 가슴을 쓸어내렸던 엄상필 선수고요. 사파타 선수가 이어갑니다. 자, 지금 두께로 가능한가요? 네. 네, 두께가 좀 맞지 않았고요. 뒤돌리기 공략이 되긴 하지만 지금보다도 좀 더 날카로운 두께가
맞아야 되는. 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이제 끌어내는 방법밖에 좀 보이지 않는 또 그런 네.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일목적구와 네, 이목적구 멀리 쪽에 끌어졌고요. 떨어져 있는데, 아, 네. 네. 비슷하게는 만들어냈는데 흰 공을 쳐내지 못합니다. 두 이닝 연속 공타가 이어지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 아쉬워하고 있는 두 선수고요. 가장 뭐 긴장되는 또 순간이죠. 그렇죠. 점수도 사실 얼마 남아 있지 않고 네. 한 번에 또 끝날 수도 있는. 자, 대회전. 네, 테이블 크게 돌아가는데요. 아, 네, 네. 정확하게 빨간 공 찾아갑니다. 점수 9대 6, 이제 두점 남았고요. 빨간 공의 왼쪽을, 네, 뭐, 얇게 공략하지 않고, 지금 오른쪽이네요. 빨간 공 오른쪽을 먼저 공략했는데요. 자, 들어가면서 득점이 되면, 네. 네, 그렇죠. 이제 마무리될 수 있는 패치까지 만들어낸 우리 규모 캐피탈. 사파타가 세트포인트를 맞이했고요. 확실하게, 지금 뭐 다음 공 배치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지금 시도였고, 자, 여기서 득점이 되면서, 지금 빨간 공이 아닌, 그렇죠. 노란 공, 왼쪽을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네. 네, 1세트를 엄상필 선수가 마무리 짓습니다. 사파타 엄상필 선수, 이참 좋은 호흡이 빛나는 첫 번째 세트였습니다.